人气不假偶像唱罢，这里是爱情一音乐榜，我是泰民。从出道初期稚嫩的邻家弟弟，到如今性感闪亮的 solo 歌手，出道已经八年的泰民，用他那充满少年式的清秀性感，带着自己的第一张正规专辑 Press It 回归乐坛了。那一앨범에대해서소개좀부탁드립니다。네，일단 첫 번째로 나온 이제 저의 정규 앨범이고요. 이제 솔로로선 두 번째 앨범인데. 이번 앨범은 이제 프레시스라는 제목으로 제가 정말 앨범을 곡 한 곡 한 곡 정말 소중히 참여했던 부분도 많았고요. 그리고 작사한 곡도 있고 그리고 대체적으로 저의 음악성을 제일 잘 보여드릴 수 있는 지금까지 있었던 음악 중에서 가장 저의 색깔이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이번 컴백 홍보 사진 있잖아요. 지금 중국 팬분들이 정말 좋아하는 사진이 있어요. 아, 네. 혹시 어떤 사진이신가요?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바로 찐댕댕 이 사진이에요. 아, 네. 와, 이 사진 너무 멋져서 팬분들이 너무 좋아요. 아,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 컨셉을 생각하세요? 이게 사실 의미가 있어요. 이게 저 이제 제가 두 명이잖아요. 네. 두 명이 서로 만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의 내면 뭐 이제 저의 이제 이런저런 다양한 모습들을 이제 해서 그거를 이제 머리를 올려서 조금 강한 이미지와 머리를 좀 내려서 부드러운 이미지와 이거를 조금 이렇게 두 개가 만나는 거잖아요. 그게 저의 앨범을 좀 제 앨범을 좀 약간 표현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의 이제 여러 가지 색깔들을 담은 앨범이다.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아, 진짜 감사합니다. 지상현도 될 것 같아요. 네. 부담이고요. 네. 그러면은 이 사진을 처음 보셨을 때 네네. 어떤 느낌이었어요? 일단 어쨌거나 좀 지금까지 했었던 뭐 컨셉들이 뭐 파격적이었던 것들이 좀 많았는데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역시 되게 파격적이고 되게 뭐랄까요 남들이 시도하지 않았던 뭐 그런 이제 그 느낌으로 표현한 거에 대해서 되게 조금 신선했던 것 같아요. 팬분들도 정말 좋았어요. 아 진짜요? 감사합니다.整张专辑不仅亲自参与歌词制作，从演唱到舞蹈全面展现泰民的魅力色彩。 台上是性感男人，可到了我们节目中，还是不改泰民羞涩可爱的一面，连我们的主持人姐姐都进入实力迷妹的状态了呢。 네. 너무 좋아요. 아, 감사합니다. 포인트 살짝 보여주시면 돼요. 포인트요? 네. 이게 사실 포인트가 막 크게 딱 있는 건 아닌데요. 프레셔 넘버 이제 춤 그나마 좀 포인트를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좀 매번 바뀌는데. 일단 이렇게 자켓을 좀 이렇게 풀어 헤치는 안무 동작들이 많아요. 이렇게 벗은다면 다시 이렇게 입는다던가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좀 연속해서 살짝 보여주세요. 볼게요. Pressure number 빼다. 와, 저 지금 얼굴이 빨개졌어요. 너무 네. 멋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정말 멋있어요. 이 옷을 보는 동작에서 여신 다 흔들흔들. 아유, 아유. 네, 아, 춤도 너무 멋지고, 노래도 너무 멋지고요. 아,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데뷔 초에는 되게 귀여운 이미지였었잖아요. 아, 네. 섹시한 킹까지 되셨는데, 혹시 보인의 제일 그런 섹시한 포인트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그 약간 이제 무대를 할 때마다 이제 곡마다의 그 분위기랑 이제 특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감성들을 이제 그거를 이제 잘 맞게 표현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이제 무대 위에서도 연기가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제가 표현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되게 좋게 뭐 섹시하시다고 막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걸 좀 본 것 같아요. 네. 고잉이 섹시하니까. 감사합니다. 제 생각하기에는 그 목소리가 정말 섹시해요. 제가요? 네네. 그 노래를 부르실 때 너무 섹시했어요. 아. 그럼 본인이 생각하는 제일 섹시한 표정 살짝 보여주시면 돼요. 제가 이럴까 봐 비교 표정을 하고 싶지가 않았는데. 아, 나 그래서 내가 그거 일부러 집었어요. 아. 네. 섹시한 표정이요? 네. 하나, 둘, 셋. 그냥. 오. 이거 아니에요? 다시. 아니. 네. 그럼 이거 패스. 네. 패스할까요? 네. 패스. 알겠습니다. 本部接受咱们节目访谈的泰民，让大宝妹深深感受到这个少年的性感、可爱、认真、谦虚。그러면은 泰民
혜민 씨 어렸을 때부터 추는 걸 좋아하셔서 네. 연습생이 되셨고 그다음에 이제 어렸을 때부터 데뷔를 하셨는데 네. 그렇죠. 만약에 다시 한번 이 기회가 주어진다면 네. 지금의 가수 태민 되고 싶으세요? 아니면 다른 꿈도 있으세요? 글쎄요. 그러니까 항상 조금 되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원래 좀 욕심이 막 20대는 어떤 인생을 살고 싶고 30대는 어떤 인생을 살고 싶고 이런 식으로 조금 되게 다양하게 좀 여러 분야에 도전도 해보고 좀 되게 그렇게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분야도 좀 많은데요. 근데 아직까지는 제가 뭐 가수로서 좀 더 하고 싶으니까 아마 가수를 다시 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다시 선택해도 가수. 네, 다시 가수. 너무 시작. 잘 선택하셨어요. 태민 씨가 없으면 팬분들이 어떡해요? 아, 우리가 어떡해요? 네, 감사합니다. 가수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活动时，物理泰民是女星狙击者，回到组合依然是闪闪团哥哥们的团宠，同时也是银行 C 凯的好亲故。不知道他们看到回归的泰民有哪些评价呢？그러면은 이번 새 앨범이 네. 다른 멤버들이 어떻게 평가했어요? 일단 멤버들이 항상 되게 제 앨범에 많이 관심을 가져주고 들어주고 이제 피드백도 많이 주고요. 뭐 이 곡은 어떤 거 같고 되게 좋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해주고. 근데 워낙에 멤버들이랑은 좀 가족 같은 이제 관계다 보니까요. 오히려 되게 야, 너 정말 이번 앨범 잘 될 거야, 화이팅! 막 이런 것도 물론 있지만 그런 것보다 말하지 않고 힘내 이런 거 그냥 간단하게 던지는 게 오히려 더 와닿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이미 가족이면. 네, 10년 정도 봤으니까 멤버들이. 네. 그래서, 멤버들에서도 이제 음악 많이 봤죠? 네네네. 그리고 카이 씨와 정신이 있잖아요. 아, 네. 카이 씨가 어떻게 평가를 하셨나요? 카이 같은 경우에는 일단 노래 좋고 아 좋다 막 하고 되게 잘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안무 궁금해하고 많이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역시 충분히. 네. 아 둘이 춤 너무 잘 치시고 아유, 누가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아유 네. 저는 잘 못합니다. 아이고. 그럼 카이 씨가 더 잘하는 거예요? 뭐 카이 씨가 잘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 뭐 네. 제가 잘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네, 당연하죠. 우리 네. 다 자기의 색깔이 가지고 있고 다 너무 멋있어요. 네. 그리고 지금 리더 유 씨가 그 출연한 드라마 휴양의 네. 후예가 네. 아이치에서 지금 방송하고 있어요. 아, 혹시 네네. 보셨어요? 아, 네, 그럼요. 챙겨보시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스케줄이 겹쳐서 이제 바로 그 생방송으로 보지 못하는 경우는 있는데요. 그 시간대가 아니더라도 이제 따로 이제 좀 찾아서 좀 보는 편인 것 같아요. 멤버가 한 번은. 네. 네. 그러면은 은효 씨에게도 응원 메시지 부탁드립니다. 아, 글쎄요. 근데 더 이상의 응원이 필요할까 싶은 게 너무나도 너무 잘 되고 있고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드라마이기 때문에 정말 저는 정말 이대로 여러분들께 쭉 사랑받았으면 좋겠고요. 이번 계기로 이제 은효씨가 정말 더 좋은 가수이자 배우로서 되게 성장하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짜요! 우리타이민아! 行程撞车没法死守直播可以上我们爱奇艺看回放哦 大鹏妈在此双手奉上会员卡让你追击不等待哟 아이고! 看我们特约主持晶晶这迷妹的表情就知道后面有福利要给大家喽 그리고 태민 씨는 사실 우리가 이번에 태민 씨 인터뷰를 한다고 팬분들이 네. 정말 관심 많이 받았어요. 아, 네네. 그래서 태민 씨한테 꼭 건강 잘 챙기라고 응원 부탁했어요. 네네. 그래서 중국 팬분들이 태민 씨를 많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아, 네네. 그리고 중국 팬분들에서 이제 감동 제일 많이 받았던 추억이 있다면? 아, 일단 저희가 사실 샤인이라는 팀이 되게 중국 팬 여러분들을 찾아뵈러 못 간 점은 정말 너무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되게 뭐 너무 가고 싶고 여러분들 너무 찾아뵈러 갔어야 됐는데 일단 그런 부분에서 너무 죄송한데 이제 여러분들께서 우리 샤이니를 보러 아니면 또는 이제 제 앨범을 응원해주러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 분들을 보면서 되게 정말 너무 감사함을 많이 느끼는 것 같고요. 이제 정말 이게 언어가 조금 힘들더라도 그 음악이나 다른 부분에서 여러분들과 공감할 수 있다는 게 일단은 되게 큰 축복인 것 같고 정말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우리 중국 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어요? 아, 네. 네, 중국에 계신 팬 여러분들
정말 그 멀리서 저를 응원해 주시는 이제 팬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여러분들 찾아뵈러 갈 테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추억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타이밍 시의 개인 활동 아니면 팀 활동에 대해서 아, 네. 일단은 저희 샤이니가 원래 지금 일본 투어 일정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네. 약간 근데 그 중간에 시간이 좀 많이 남아서 이제 그 시간을 틈으로 이제 제 솔로 앨범이 나왔고요. 네.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과 사실 이제 방송으로 제 솔로 앨범 이제 곡을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조금 적어질 수도 있어요. 이제 곧 있으면 이제 일본 투어가 다시 시작되기 때문에 네. 그렇더라도 이제 샤이니로서 이제 돌아가서 이제 샤이니에 충실하는 이제 저의 모습을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올해 정말 기회가 된다면 해외 곳곳 이제 중국 팬 여러분들 정말 찾아뵙고 싶고 네. 정말 네 좋은 추억 만들고 싶어요. 꼭 네. 네, 그거 진짜 중국 팬분들의 소원입니다. 꼭 중국에 오세요. 아 네. 오늘 우리 인터뷰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그리고 앨범 대박하세요. 아 감사합니다. 더 크게 대박하세요. 알겠습니다. 谢谢. 네, 谢谢. 네. 既然台民都这么说了，每个 Shiny World 就多多期待欧巴们的中国活动吧。Everybody， 拜了个。